마지막은 타이탄을 안 넣고 부대 하나 더 만들면 그건 타이탄만 딱. 보호막 있는 것 같아. 되게 느려. 뭐가 자꾸 나오나 봐. 깜짝깜짝. 763. 730. 제독사 하나. Construction complete. Construction complete. 회피, 아, 광속 속도. 1.6. 두 배거든요, 지금. 88%. 지로는 우리가 몇 개지? 지로 최대 4개가 필요하죠. 안 돼, 안 돼. 지로는 안 돼. 3개였나, 4개였나. 요거 부시고 들어가 보자. 더 이상 시간 끌 수가 없어. 체력이 400이나 넘어가네. 437이에요. 그러니까 안 죽지. 컨스트럭션 컴플리트. 왜 기껏해야 300 막 이렇거든. 컨스트럭션 컴플리트. 체력이 많구나. 콜레서스 핵분쇄 좋았어. 사이오니 보호막. 와우, 보호막 내구도가 무려 무지막지하게 올라가고 재생량도 좋고 퍽은 집에 속국화 요구가 가능하대. 공학을 공이 지금부터 들어가 연구가 들어갔는데 잠시만. 자, 장막. 수명 연장, 회피력 증가, 수명 연장. 안 됐어요. 90%. 됐다. 가보자. 아, 지도자 하나 했으면 좋은데. 가봅시다. 이 정도 연이 보됐어요?
무지 세 얘들. All warriors are 됐어. victorious. 구집 3에서 끊었어요. 42. 요거 따고, 따고, 이것만 따면 끝. 여기 제발 좀 많이 좀 없어라, 사람. 어이, 많이 없어. 다행이다. 야, 땄다. 100점 안에 끊을 수 있겠다. 자네. 프로젝트. 자네가 세 개나 있어. 점드 이제 저거 아마 점드가 있을 거야. 그렇죠? 점드만 남았을 거예요. 왜냐면 쟤들은 이제 과학선 이런 거 건설선이었거든요. 걔들 점드가 달려 있으니까 점드였을 겁니다. 저거 개발하면 점드 완성하겠네요. 점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좀 오래 걸렸긴 한데 기술 다 먹었어. 좋았어. 우리가 기술 연구 안 해도 돼. 자, 마지막 단 에너지 크리에이트 됐고 천체 경리기! 아니야, 이거 하면 천체 경리기도 쓸 수 있는 건가? 근데 우린 뿌시기로 했잖아요. 점든 어차피 될 거고 보호막 내고도 지금 된 건 뭐죠? 분쇄기? 분쇄기 그냥 들어왔네. 콜로서스랑. 아, 콜로서스 해봐야지. 해봐야지. 행성 분쇄기. 크, 좋다. 근데 어차피 이거 한 번 더 해줘야 되는 게 점드가 이제 들어올 거니까 점드를 한 번 더 다시 해줘야 되고 암흑물질 뭐 이런 것도 해줘야 되고. 우선은 뽑아놓을까요? 이거 어떻게 뽑을 수 있는 거야, 콜로서스는? 항상 성체에 있어야 되고 클러스터 조립장에 있어야 돼. 성체는 성체고 조립장만 만들면 되겠네요. 클러스터는 하나만 만들 수 있나요? 우선 하나만 만들어 놔볼게요. 조립장. 만약에 한 개밖에 안 만들 수밖에 없다면 괜히 여러 개 만들 필요가 없지. 한 곳에서만 만들면 되니까. 부시자 마지막이다. 95%. 점드 끝. 야, 모두 다 저의 예상대로 좋습니다. 점드 좋아요. 418명 남았는데 바로 돌입! 잘 안 보이시겠지만 95%. 보호막. 아, 보호막을 발견했대요. 이거 괜찮, 잠깐만. 여기냐? 무너뜨려라. 이거 여기 뭐 사람 있고 막 그래요. 그죠? 여기, 여기. 장군 있고 막 그렇습니다. 좋은 거 있습니다. 96%. 샤샷. 끝. 예, 무례한 유투 새끼들 감히 우리에게 승리하다니. 유투 새끼는 무슨 욕이냐? 생전 처음 보는 욕을 하고 있는데. 오케이.
오케이, 끝. 와, 잘했다. 이제 내일은 각성하는 애들이랑 좀 싸우고, 엘관문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 엘관문이 안 열리네요. 네. 그리고 콜로서스 뽑고. 왠지 오늘 뿌듯하네요. 이건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 끝낼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저번 주 토요일, 아, 금요일 날 몰락 우리가 먹었고요. 몰락 종족은 쿤단이란 종족이고, 해양 선호, 빠른 습득, 강인함, 무병 장수가 달려 있네요. 여기 아닌 것 같은데, 잠시만요. 네, 아니네요. 예, 파충류였는데. 열대 선호, 농업, 순응주의자, 재능아, 매력적인 회복력입니다. 포유류, 아, 파충류 애들. 아쉽게도 베사리안, 암흑물질 발전소 이런 거는, 네, 여기에는 안 만들어 있네요. 암흑물질 발전소가 그냥 발전소. 여기 암흑물질 발전소 있고, 자동화 합성기도 달려 있구나. 암흑물질 발전소가 되게 좋죠. 생산 12개나 해주고. 여기도 별거 없고, 여기도 그냥 별거 없고. 섹터가 지금 우리가 5개가 오버돼 있는데, 행성계가. 얘들을 이제 코어 행성은 가이아 행성이고, 여기 끝에 있는 성계를 넣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여기 하나 정도? 네, 같은 종족이니까. 자, 먼저 섹터 넣어주죠. 아, 그리고 오늘 엘성단까지 참 하면 좋을 텐데. 엘성단 기술이 필요한지 아니면 이벤트가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자치령 좀 넣어주죠. 요렇게 넣어줄게. 그리고 여기 섹터는 새로 하나 만들게요. 자치령 한계치가 되게 넉넉한데요. 오케이. 뭐 이거 함대 수용력은 아마 바뀔 것 같고, 수입도 바뀔 것 같고. 12개분의 12개. 새 자치령 세팅을 해줘야겠죠? 아쉽게도 지도자는 못 넣고, 지도자 한계치를 좀 늘려야겠어. 영구. 요거는 75% 뽑아먹은 걸로 하고요. 우리 영향력이 되게 많아졌죠? 요거서 뽑아먹읍시다. 22K, 30K 막 이렇게 있어가지고, 뽑아먹어도 충분히 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 날씨가 오랜만에 지원해가지고 진짜 좋네. 콜로서스 조립장 만들고 있고, 이원포를 달아줘야 되나?
우선은요, 콜로서스 조립장을 여기 우주 요새로 돼 있네. 우리 몰락이 갖고 있던 게 요새군요. 콜로서스 조립장을 발음이 안 된다. 콜로서스 조립장을 세 군데 만듭시다. 세 군데 만들고 돈이 여유가 있으니까. 여기 조선소는 이거 만져주고 싶은데. 콜로서스랑 타이탄 조립장이 달려있고, 여기 조선소로 바꿀게요. 조선소로 더 바꾸고, 이것도 거주구역으로 바꾸고, 슈퍼컴퓨터는 놔두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온포를 하나 달까요? 이온포 하나 삽시다. 여기가 이제 아무래도 북경이랑 좀 가까우니까 여기를 조금 방어막으로 쓰고, 본진도 돈 남으면 이온포 하나 더 달고 이렇게 할게. 여기도, 여기는 왜 타이탄 조립장이 없지? 요새급인데. 여기는 그러면 정박지로 가겠습니다. 정박지. 정박지에서 안개치를 늘려줄게요. 수쿤수구. 해제. 해제해버리고. 이것도 해제해버리고, 감청기지도 해제해버리고. 감청기지 있으면 쓸만하긴 한데, 뭐 나중에 어차피 맵팩 발견하면 되니까 놔두고. 요 가운데만 조선소로 깔고 나머지는 정박지로 다 해야겠네. 정박지로 군수로 해제. 여기다 군수부 만, 아, 잠깐만요. 정박지. 여기도 정박지로 만들겠습니다. 정박지. 군수부 부시고, 부시고, 부시고. 여기도 정박지. 조금만, 네. 근데 요거 하고 해야 되니까. 좀 지뢰도 잠깐만. 그리고, 남은 항성기지가, 여기 블랙관지소 있는데. 네. 여기에도 정박지. 오케이, 끝. 자, 항성기지는 세팅 마쳤고, 우리 함대가 지금 7만 정도로 공격력이 나오는데, 타이탄이 하나씩 달려있고요. 물론 이 타이탄마다 좀 옵션을 다르게 달아주면 좋긴 좋거든요. 이게 중첩돼서 뭐 있는 효과가 아니기 때문에, 뭐 한 명은 보호막 4개도 깎고, 한 명은 연사소도 깎고 이러면 좋은데, 우선은 보호막 내구도로 쭉 깔고, 전함만 체온에 깔고, 타이탄만 체온에 하나 깔게요. 만들게요. 어차피 타이탄 이제 수가 리미트가 없어져 가지고. 타이탄 리밋이 없어서 타이탄만 이제 뽑아도 될 것 같으니까, 타이탄 그 뽑는 거에다가 뭐 여러 가지 버프, 각종 버프를 섞어서 씁시다. 여기 거대 무주금을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 아, 과학 연결체군요.
오늘은 밑에 있는 애들 때려서 여기 뭐 있나 봅시다. 여기 뭐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굳이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아, 이거 우리 함장도 늘리고 막 그래야 되는데. 자네도 이제 다 먹었죠? 점드까지, 아, 점드! 점드 해야 되는구나, 점드. 미안. 점드 해야 되는구나, 점드 달아야 되는구나. 네. 암흑물질, 소형 암흑물질 왜곡장. 사이오닉도 이제 개발하고 있어요, 지금. 아직 개발이 안 됐지만. 점드. 사이오닉 점퍼도 이제 개발하면 되고. 점들을 안 했구나. 건조 중입니다. 기다려 봅시다. 속도가 제일 빨리 할게요. 우선은 연구 보죠. 요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싸우다 이제 탐험 안 하고 자동으로 연구 보조로 들어가는 첫 번째 성계부터 그런 것도 있으면 좋을 텐데. 하나 나오면 다시 세팅해 줍시다. 업하고. 업한번더 줘야 돼요, 어차피. 전함이랑 타이탄. 건설선은. 오늘은 좀 건설 확장보다는 딱히 이제 먹을 게, 오늘륨도 있죠? 오늘륨도 있고. 엘게이트도 확보했고. 이쪽에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 뉴트로늄. 뉴트로늄은 없었어요, 기억으로. 그쵸? 뉴트로늄. 루트로늄은 한요 정도만 막으면 우리가 안정적으로 먹을 수 있겠네요.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디바우러? 첨보는 스텔라리트 성기포식자인가? 성기포식자가 영어로 적은가? 네. 성기포식자 같아요. 이렇게 올라가고 업한 다음에 성기포식자 잡으러 가자. 예, 이제부터 여기 또 인티티 사이오닉 인티티 여기 워몰로 갈수 있는 여기서부터. 오늘 레바이탄을 많이 잡아야겠어. Construction complete. 자, 전함이 나왔나요? 아직 안 나왔어요. 영향력 6, 0.7, 62%. 경쟁국이 하나도 없네. 유란틱. 예스. 야, 에너지 너무 터진다. 잠깐만. 다 받은 것 같은데? 하고 무역이 우리가 안돼 있는 데가 리간인가요? 리간 돼 있네. 잠시만요. 주라, 무탄, 리간 다 됐네. 씨. 지금 다 에너지 깎고 광물을 하고 있는데 에너지가 너무 많은데.
이럴 때는 옛날 교환하는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죠, 오히려. 오히려 옛날 교환은 그냥 한번 교환받으면 딱 되니까. 즉시 들어오니까 그건 좋았던 것 같은데. 오케이, 전화 한번 나왔고. 전화 업그레이드 되는 도중인데. 알았어요. 기다릴게요. 여기 물리학 연구소. 자, 우리가 새로 먹은 지형은 얘들이 수리들을 내주면은 되겠죠. 그것도 자동 수리가 있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일일이 내가 수리를 눌러줘야 돼서 되게 귀찮습니다. 이건 뭐, 이거 최종 단계 거의 특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로 수리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저는 한 번 다 수리를 딱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전력 버프를 좀 얻어봅시다. 나성공기랑 노예화 시설이랑 에너지 시설만 같이 쓰면 되거든요. 요새가 너무 많다. 하나 폐허 철거하고 나성공급기. 요새 너무 많아. 건설 순환기관. 아, 순환기관 아니죠. 에너지 시설망. 그리고 합성기, 암흑물질 합성기. 농장도 필요 없죠? 노예화 시설. 오케이. 수리. 수리. 배사리원도 없네, 얘들은 땅이. 오케이. 자, 업이나 빨리 해야 되겠는데. 네, 다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수치가. 그리고 영유권은 영유권은 이놈을 잡으려면은 하나, 둘, 셋, 넷, 네 개죠? 아,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냥 날릴까요? 영유권 주장 행성만 해서? 점수가 되려나 모르겠다. 승점이 되려나 모르겠어요.